반갑습니다. 스카이 김선장입니다.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신앙센터에 왔습니다. 센터장님만 찾아뵙고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절차나 시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그냥 뭐 일반적인 노멀하게 그게 뭐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뵙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촬영 허락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이고, 지금 아닙니다. 보시는 분이 여기 신앙센터 센터장님이십니다. 인사 한번 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강지선입니다. 신앙센터장에 있는 강지선입니다. 예, 저 신앙센터장 강지선 이사님이십니다. 예. 예. 센터가 여기, 일단은 지금 촬영하고 들어온 데가 입구가 있고요. 저 반대편에 입간판 쪽에도 입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안에 이제 실내에 접수실부터 해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예. 아, 여기가 접수실 맞죠? 접수대. 예, 예. 뭐 리셉션 데스크라 그러죠. 네네. 예, 예. 프론트라고. 프론트라고도 하고. 예, 예. 주로 그러면 고객분들이 오시면 이제 정비 절차가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됩니까? 아, 여기서 네. 거기 그 프론트에 예. 있는 그 어드바이저에게 이제 작업 내용을 설명해 주고 차량 번호, 예, 작업 예. 내용, 예. 아, 작업 지시서 같은 그런 예, 걸 작성하시고 예. 네네네. 입고하시고 지시서를 작성하시고 그러면 그다음 정비가 이루어지는 그렇죠. 현장으로 예. 넘어가는 예. 주로 뭐 예약 정비 위주로 많이 하시죠? 그 예약 정비 위주로 하는데요. 워낙 이제 주례라 고객분들이 예, 예. 급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예약률은 지금 한 15% 정도. 아, 예. 예약률. 예, 예. 15% 정도. 예, 예. 지금 신앙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 뭐 다 아시겠지만 컨테이너 쪽에서는 상당히 위치가 좋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운행하시다가 갑자기 고장이 뭐 고장이 예약으로 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급할 때는 자주 오시는 것 같습니다. 위치가 좋으니까 또 그런 혜택도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 접수하시면 되고, 그리고 실내, 이게 그 저희 직영센터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사무실이 좁은 편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가 예. 임대라서 그렇습니다. 아, 임대라서. 예, 좀 예. 넓게 지어달라 그러시죠? 예, 직영인데 여기 임대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는 예. 운영은 직영센터가 맞고, 네네네. 직영센터가 맞고, 네네. 여기 이제 위, 부지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해서 한다. 네네. 전화번호 보이죠? 전화번호. 잘 안 보이면 아주 사진을 찍어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작업 진행 현황이다, 그쵸? 네네, 작업 진행 현황이고, 지금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대가 예약이 돼요. 아, 여기 예약 현황이고, 예. 예. 예약 현황이고, 예. 예약은 주로 어떤 시간대에, 뭐, 아침? 아침 9시도 가능하고, 예. 네, 원하는 시간대에 아,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큰 차 같은 경우 예. 작업을 하다 보면, 저도 예전에 뭐 공장에 좀 있어서 아는데, 예. 작업이 예상대로 딱 안 끝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는 또 예약을 받았는데, 조금 작업이 딜레이 될 수는 있겠다, 그렇죠? 예약했는데 좀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또 그때는 또 손님들한테 좀 약의 말씀을 그렇지 예, 저도 공장에 있어 봤는데 일이라는 게 네. 특히 우리 대형차 같은 정비 같은 경우에는 네. 제 시간이 딱 안 끝나더라고요. 볼트가 네. 하나가 안 풀려서 막 그게 푸는데 한 시간씩 걸리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니, 문자가 들어왔네요. 예, 예. 요거는 공식 딜러 인증 뭐 이런 겁니까? 아, 딜러 오퍼레이팅 스탠다드라고. 예. 아. 예, 어떤 그 표준화해서 아, 이게 네. 고객 응대라든지 서비스 제공을 하는 쉽게 부분. 말하면 스카니아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예.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가동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표준화돼서 다 잘해 주고 예. 있다라는 그런 인증서라고 보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고객 휴게실입니다. 고객 네네, 휴게실. 고객 휴게실입니다. 좀 예. 작은 편입니다, 그렇죠? 아, 예, 좀 작은 편이고요. 예, 예. 대신 저기 커피하고 예, 아, 물 있고요. 예, 예 이렇게 이제 다가족분들 있고, 준비가 예. 돼 있고. 예, 그다음에 또 그 청정, 예, 공기 청정기. 예. 요거는 제가 따로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이게 예. 스카니아에서 권장하는 이제 예방 점검이니까 소모품 종류들을 예. 가는 키로수를 따로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권장하는 거죠. 예. 이때 꼭 바꿔라는 건 아니고요. 예. 근데 뭐 돈만 많으면 ZZ 바꾸면 좋은데 예. 다들 요즘 손님도 어렵지 않습니까? 아, 여기는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 여자 예, 여자 화장실. 예. TV 돼 있고. 네. 그냥 나무가 있어가지고. 예. 예, 실내 공기 있죠. 아, 그냥 공기 청정기 나눠 사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아, 네네네. 네. 청정기를 사시면 뭐 더 좋을 것 같고. 예. 여기가. 지금, 그러면 지금 이게 인원은 얼마 정도 지금 있습니까, 신앙에? 네, 인원은, 저를 포함해서 10명. 예. 있습니다. 사무실 직원 3명, 예, 예. 네, 현장에 7명. 아이고, 손 안 풀고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예. 편하게 좀 하시죠. 편안하게. 저희는 아시겠지만 마이너 방송이라서 하고 싶은 대로 방송을 합니다. 예. 따로 정해진 게 없으니까. 예. 오늘 이사님도 이 정장도 차려입으시고 너무 예. 격식을 갖추셔서 당황했습니다. 아, 네. 그럼 현장은, 현장도 한번 둘러보고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 현장으로 통하는 문이 바로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은 네. 총 여기 몇 베이로 되어 있습니까? 네, 여섯 작업장. 아, 작업장이, 네. 그다음 차가 동시에 여섯 대가 네, 네. 실내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요거는 뭐, 부품들이다, 그쵸? 네, 부품은 네. 2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부품 저 위에 2층 부품이 있고요. 그 아래층에 보면 또 부품 창고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작업장에 찍어도 됩니까? 네? 작업장 찍어도 됩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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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저는 뭐 대충 아니까, 이게 특수공구라는 겁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진짜 스카니아 작업할 때 매뉴얼대로 어떤 작업에는 어떤 공구를 쓰고, 그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게 다 부비가 많이 돼 있다, 그렇죠? 네네네. 네, 네. 형님, 편하게 하시죠. 네. 아, 평소 때는 형님 동생하는 사이고 이런데 네. 오늘 너무 격식이 안 차시고 아, 예, 편하게 하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그 센터님이 저희 손님 중에도 제가 이제 신앙으로 오고 우리 신앙센터에 정비를 받으러 오거나 뭐 놀러오라 하면 네, 네. 예상외로 스카니아 타시는 분들도 신앙센터가 어딘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 이게 오픈한 지 3년 차입니다. 딱 아. 3년이 됐어요. 만 3년. 만 3년. 2017년도 예. 11월 1일 날 오픈했습니다. 예. 딱 내일이 되면 이제 만 3년이 예, 여기 어이. 오늘 어이. 팀장님이 아 여기 페인트 칠. 바닥 예, 3년 만에 페인트 칠했습니다. 아, 예.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영 센터들은 깨끗한 편입니다. 이게 작업하고 청소를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뭐 일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청소도 이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네가 돼서 다른 정비 공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청결합니다. 바닥이라든지 보시면 여기도 그럼 실내 여기가 부품 창고고요. 1층. 아 예. 1층에 그 다음에 잘 안 나가는 부품들은 2층에 있어요. 아 부피 예. 크고 이런 거 자주 안 나가는 거는 그렇네요. 아 근데 이게 좀 좁은 것 같습니다. 이게 깊이가. 아, 그렇죠. 네, 예, 깊이가 예, 조금 이게. 예, 덤프차 들어오면 거의 빡빡하게 들어오고요. 예. 카고차는 이제 다 못 들어오고. 그래, 예. 여기 이제 뭐 주로 트랙터 위주니까. 예, 뭐 예. 그런데 이제 카고 손님들 오시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거는 뭐 차에 올라가실 때, 올라갈 때 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네네. 3년이 됐는데 네네. 제가 형님한테 그 아 센터님한테 네. 한번 찍어가지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예, 주소는 예. 여기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신앙 2로의 19입니다. 신앙 네. 2로의 19 한타시와 옆에 있습니다. 저도 한번 설명할 때 한타시와 옆이라면 다 알아듣더라고요. 네. 좀 홍보에 더 박차를 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토요일인데 네. 작업 이제 마무리가 됐다, 그쵸? 네. 그러면 센터장님이 뭐 저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좀 나눌까요? 아, 네, 그렇게 예. 하시죠. 네. 오케이. 이 베이는 몇 개 안 되는데 이 도크가 두 개나 있네요. 네, 도구는 두 개가 있습니다. 어, 그럼 올기환하고 이런 거 위주로 마치 예. 경정비 위주로 하기는 참 이 시설은 맞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경정비도 하지만 또 뭐 예. 중작업도 합니다. 예, 엔진 올버링, 예, 미션 오버홀도 합니다. 예. 예. 이거는 뭐 거품입니까?
예, 저기. 아, 코앞파츠. 이게 반납하면, 예, 익스체인지 네, 비싼 부품들을 이제 그이 고품을 반납을 하면 할인해주는 제도가 스카니아에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익스체인지 파츠인데 그 부품들이 보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잠깐 이야기할까요? 네, 그러시죠. 시간도 네. 한번 보시고 그쪽에 쓰시고 네. 보시다. 잠깐 땡기고 있어요. 이렇게. 시간은 아 평일에는 그러면 근무 시간이 아, 예. 9시부터 예. 19시까지. 아, 보통 18시인데 19시까지 하네요. 예, 저기, 저희 정비사 두 분이, 아. 예, 10시에 출근해서 이두 사람은 7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아, 네. 그렇네요. 토요일도 근무를 하시고. 예, 토요일날에는 9시부터 3시까지. 예. 9시부터 3시까지. 토요일날은 되도록 좀 예약 좀 해주시고. 아, 토요일은 그렇지만, 작업자가 어느 정도? 토요일날은 작업자 두명 나오는, 두 명이 출근하는데, 아, 예, 그렇습니까? 만일에 이제 또, 많이 모신다 하면 한두 명더 출근시킵니다. 오늘도 정비사 3명 출근했습니다. 아, 토요일은 어차피 예약되는 차량 상황을 보고, 예. 현장 직원들을 조금 더 이제 투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평소 때는 이제 두 명, 두 명 예. 가시고. 여기 뭐, 이 센터장님이시니까, 신항센터 자랑 한번 해주시죠. 신항센터는, 자리가 좋습니다. 아, 자리가 좋다. 예. 자리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기, 그 정비사님들이, 예. 연식이 오래된 분부터 연식이 또, 이렇게, 얼마 안된 분까지 다양한 아니, 연령대. 사업 쪽에 있다고 사람을 연식으로 비교하지 마시고, 조금 경륜이 오래되신 숙달된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또 그렇죠. 젊고 이제 활기찬 분들도 계시다. 그러니까, 20대부터 50대까지, 저희가 이제 이쪽에 업종이 있다 보니까 뭐 연식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뭐 양해 부탁드리고, 저희 편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그런 질문, 근데 제가 예고편을 올리고 질문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정말 궁금한 게 없는지 질문이 안 올라옵니다. 아, 예,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예, 예. 출동 근무를 안 사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 차 같이 계시는 분들은 출장을 신항에서 안 나간다. 그래서 다른 데서 나온다. 이래 알고 계시고, 저한테도 문의를 몇 번이 하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여기, 그, 직영센터 세 군데가 모여 있어요. 양산, 창원, 신항. 그렇죠. 근데 지금 출동 서고 있는 데가 이제 양산도 서고, 예. 창원도 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다 보니까, 회사 차원에서는 아. 비용 부분도 있고 해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 저희를 이제 저희 쪽에 이제 출동이 걸리면 양산이나 아니면 가까운 창원에서 아, 이제 창원에는 예.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창원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거기서 이제 출동을 지금 아, 서고 있습니다. 출장까지 예, 다 출동까지 해서 하러. 오고 있습니다. 여기 차가 있는데요? 아, 요요. 예, 차는 있습니다. 예. 아, 차는 있는데 안 간다. 예, 차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가까운 데는 뭐 가주시면 또더 좋을 것 같아요. 고객들 입장에서야 신항 쪽에 있는데 그렇죠. 뭐 5분, 10분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오면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또 출장비가 거리 따라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부담이 안 네, 그런 부분은 되겠습니다. 좀 저희 고객분 편의에 서서 좀더 예. 나아질 수 있도록 예. 그리고 개선할 수 있도록 아, 하겠습니다. 개선은 뭐 제가 개선을 해달라고 하는 그 수준은 네. 아닌데 조금 더 고민을 조금 더 해주실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랑이라고 하면 또 직원들이 많이 좀 친절합니다. 예, 보지 말겠지만 예, 제가 봐도 직원들이 뭐 친절합니다. 친절합니다. 어디보다도 친절하고 젊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또 활기차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일단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더 하실 이야기 있으면 간단하게 뭐 대담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아유,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에 들어왔는데 그 우리 지금 센터장님도 스카니 입사한 지 상당히 오래되셨죠? 네, 제가 2000년도 11월 달에 아, 입사를 했습니다. 2000년식입니까? 예. 제가 2002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우리 예. 선생님, 거의 뭐 서비스면 초창기 멤버시다, 그쵸? 예. 감사합니다. 조기 폐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 조기 폐차. 아,
아니, 나이가 이제 좀 더 하셔야지. 벌써 괜찮으면 되겠습니까? 2000년식이라서. 네. 그러니까, 뭐, 오래되신 분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네. 우리 현장에도 뭐, 같이 그 하신 분들도 계시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보통, 뭐, 하루에 몇 대 정도 정리를 차가 수리가 가능합니까? 지금 한 14대, 15대, 많이 늘어서 13대, 14대, 뭐 15대, 이렇게 차가 들어옵니다. 하루에? 예, 예. 그럼 한 달이면 어느 정도, 몇 대 정도 하시죠? 저희, 한 300대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 300대 이상은? 예. 이게 장기적으로 저희 신앙 쪽이 차가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네네. 이거 뭐, 좀, 인원을 더 늘려서 작업을 조금 더 하는 것도. 그렇죠. 예, 예. 제 생각에는 뭐 좀, 그게 또 필요한 것도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인원도 예, 좀 더 늘려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저쪽에 네. 부두가 계속 짓고 있으니까, 다 되고 나면 이제 운송사들하고 더 앞으로 많이 네.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앞으로 뭐, 향후 계획 이런 거 있습니까? 향후 계획은 지금, 저희 목표는. 예. 좀 넓은 데로 이사를 가는 게 목표입니다. 아, 넓은 데로. 아니, 신안 쪽에 땅이 없다. 예. 부지가 제가 알기로 이게 예. 서비스, 요거는 서비스 부지 용도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가 없는 걸로 아는데, 지금 있는 것도 뭐, 좀 부족합니까?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인원도 늘어나고, 예. 예. 공간도 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냥 예. 향후에 그냥 뭐, 그냥 제 꿈입니다. 예. 그렇지. 예, 예. 그럼 아시겠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이사님이 상당히 친절하십니다. 친절하고 저하고 다르게 예의도 상당히 바르시고 이런 분이라서 평소에 좀 재미가 없습니다. 예, 예, 예. 재미가 없는 부분이 있긴 한데 예, 예. 많이 또 찾아봐 주시고 예. 이런 얼굴 한번 보시면 또 이게 신앙센터를 뭐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도 뭐 익숙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네. 그래서 뭐 도움 좋을 것 같고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뭐 아, 뭐 재밌는 뭐, 이야기라도 한마디 해보시죠. 일단 신앙센터 뭐, 여기 아, 거기 가셔야 돼요. 여기 가세요. 예, 그 신앙센터 방문해 주시면 저희 친절하게 예. 예, 수리 잘 해드릴 거고 제가 처음에 이 센터 오픈하면서 이제 오픈식 때 했던 예. 말이 좀 예. 생각이 나는데요. 예. 고객의 차량을 예. 수리하는 게 아니라 예, 치료한다는 마음으로 예, 그렇게 저희 직원들은. 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고객과는 이제 파트너. 예. 예. 그렇죠. 예,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걸 이 얘기는 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게 좀 많이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예. 예, 이걸 해도 될지 호불호가 너무 많이 갈리기 때문에. 예. 어떤 이야기신데? 아, 이게 좀 일단은 예. 하고 안 되면 편집하면 되니까, 그죠? 아, 저는 편집 안 하기로 유명한 거 모릅니까? 저는 끝에서 끝까지 쫙 편집 안 하는. 아, 예. 하여튼 편집을 예.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예. 있고, 예. 믿고, 예. 일단 반응이 안 좋으면 내려주셔도 되고. 아, 예. 말씀해 보시죠. 무슨 이야기 하려고. 저 보면 저희가 그 제철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가을 이제 늦가을 들어드는데 예. 지금 전어 예. 제철 음식이죠. 예. 봄에는 뭐 봄도다리. 그렇지, 그렇지. 뭐 쑥도 있고, 쑥도 있고 이렇게 한데 이제 그 가을에 이제 먹는 예. 소 부위가 있어요. 아, 예. 소 저희 그 좋아하시는 소고기. 소고기 비싸서 못 먹죠. 거기 부위가 있어요. 그 소, 그 가을에 먹는. 예. 빠르게 좀 이야기하시죠. 위에 사람들이 예. 아, 예. 길을 좀 잘 몰라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이 가을에 자주 먹는 소고기는 이제 낙엽살 되겠습니다. 아, 요. 예, 예. 낙엽같이 이렇게 이게 예, 잘 있는 예, 예. 그 특수, 예. 특수부위라 비싼데. 그렇죠. 이거, 근데 이게 예. 음식이 왜 여름에도 또 사람들이 즐겨 찾아요. 아, 낙엽살을? 예, 예, 예. 왜냐하면, 예. 부채살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아. 예, 예, 예. 제가 크게 웃어주고 해야 되는데, 참 제가 냉정합니다. 잘 웃어주지는 못할 것 같은데. 예, 여기까지만 해야 되죠. 예, 여기까지만. 예, 알겠습니다. 예. 한 번 더 하시면 다음에는 예. 안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예. 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 제가 근처에 있으니까, 네네. 뭐 궁금하신 거나,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뭐, 그때그때, 뭐, 짤 영상이라도 계속 네네. 올려드릴 테니까, 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로 혹시 못하신 말씀이. 아, 네, 저희 고객분들이 다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고 하니까 그렇지. 제일 많이 지금 보시는 분들이 주레라 운전하시거나 뭐 아니면 뭐 스카니아 아니면 다 메이커도 계실 것 같은데 어, 제일 중요한 건 안전하게 운전하는 거, 그다음에 그렇지. 예, 그다음에 건강 잘 챙기십사 하고 예,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뭐 오늘은 여기까지 찍고 예. 또 보고 궁금한 게 있거나 뭐, 네. 뭐 주기적으로 한번 올려보죠 주기적으로. 아 예. 주기적으로 이게 방문 대수가 많아져가지고 공시장을 확장해야 될 정도 될 때까지 저희 영상을 계속 예.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 신학센터가 위치도 좋고 친절하고 부품 공급도 빠르니까 많은 분들도 찾아주시고 또 예. 급하게 수리가 필요하신 분들도 많이 찾아주셔서. 네네. 우리 센터님도 찾아뵙고 하면 인사드리고 하면 잘해줄 겁니다. 네, 오시면 잘해드리겠습니다. 뭐 가격은 잘 안 깎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 케어포 하시면, 예. 네, 케어포 하시면. 케어포 가입하시면, 네. 예, 잘해드립니다. 저희 VVIP 고객분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케어포. 예, 케어포. 네. 케어포 신학에서 많이 가입해주시고, 예, 같이 예. 뭐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아, 예. 스카니아 김소장이었습니다. 네. 아, 출연해주신 분은 저희 신학센터장 강지선 이사님이십니다. 네. 다음 뵙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